지난 17일 부산의 한 가정집에서 일어난 일이다. 정수기업체 관리원이 필터 청소를 위해 가정집에 방문했다. 당시 제보자는 문을 열어주고 업무 통화를 하러 바깥에 나가 있었는데 신경 쓰여 통화 중 집에 설치한 홈캠을 보고 있던 중 경악을 금치 못했다. 홈캠에는 관리원이 물티슈를 엉덩이 깊숙이 넣어 닦더니 바닥에 던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. 잠시 후 티슈를 꺼내서 또다시 밑을 닦고 그걸로 정수기를 닦는 모습이다. 충격적인 모습에 당황하고 화가 난 제보자가 관리원에게 따졌더니 등에 물이 묻어 닦았다는 핑계를 대고는 나갔다고 한다. 제보자는 현재까지 정수기 관리원한테 전화 한 통,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. 제보자가 본사에 전화해서 따졌더니 계약 해지는 어렵고 상품 교환을 해줄 수 있다고 안내했다. 화가 난 제보자는 그러면 언론사에 제보하겠다 라고 했더니 태도가 돌변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알아보겠다고 반응했다. 한편 네티즌들은 저 사람 반드시 잡아서 처벌해야 한다. 업체를 공개해야 한다 라는 의견을 보였다.